이 김종국 씨는 아예 대기실 의자에 누워버렸습니다. 근데 섹시 않잖아요. 방송 후에는 그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사실 춤을 추는 건 무리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. 1345.74. 예,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. 통증은 좀 심할 때 많이 심하고요. 제가 계속 역대 올라갔다가 계속 허리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. 최근에 김종국 씨는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병명은 4-5번 요추 간판 탈출증이라고요. 이름도 어려운데 보통 디스크라고 말하는 병입니다.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무리할 경우에 악화되기가 쉽다고 선생님 말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댄스만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풍발사랑 같은 거 그냥 지낼 수는 있는데 그놈이 댄스를 하니까 그놈의 댄스 때문에 쉽게 낫질 않는다. 예, 그놈의 댄스 때문에 쉽게 낫질 않는다고 하죠. 춤을 출 때면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댄스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. 제가 무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인데 제가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고 보기에도 안쓰러워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팬들이 앞에서 환호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힘이 나고 그렇죠. 힘이 생기고 네.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 곁에 있어